시선을 나오신 사람. 네, 이렇게 사랑해. 어제 친구가 선물해준 귀여운 책이랑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신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열어보면서 따뜻한 친구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 행복해요. 제 취향을 너무 잘 아는 역시 찐친. 친구의 뜨뜻한 마음. 주주의 예쁜 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 반짝반짝. 고마워. 아무 얘기나 막 편안하게 해도 돌아서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게 정말 편안한 찐친이 아닌가 생각해요. 숨 쉬듯이 편안하게 주절주절 아무 얘기나 막 해도 다 들어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엄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오픈런했어요. 주말이니까 오픈런 안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딴 걸로 바꿔도 돼. 아니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또 비슷한 것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오, 이번에 나오신 사람. 예뻐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런 스타일 또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없어요. 저 에르메스의 스카프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색깔 너무 예쁘다. 색깔 되게 예쁘더라고. 네. 근데 또 피부 하얘니까 이제 더 올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한 달 안에 교환 된다. 교환 안 해요. 신우의 형님, 언니랑 어머님께서 오늘 다녀가셨어요. 맛있는 치킨도 먹고 재밌는 얘기들도 막 하다가 언니가 너무너무 예쁜 에르메스 스카프도 생일 선물로 주셨어요. 저 생일 선물 뭐 할지 고민 엄청 많이 하고 일부러 오픈런까지 해서 선물을 해주셨다는 언니의 마음. 고모 최고, 진주야. 고모 최고. 정말 언니가 있어서 너무너무 듬직하고 좋아요. 제가 자매가 없다 보니까 항상 자매 있는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언니가 생겨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주도 행복해?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이 한가득 들어있는 너무 예쁜 에르메스 스카프예요. 우리 언니, 우리 형님이 이거를 또 사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오픈런까지 해서 제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든든한 나의 편 우리 신우 형님 언니예요. 언니랑 쇼핑도 하고 맛있는 데도 가고 둘이서 데이트 많이 하고 싶은데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미뤄졌지만 진주 좀 더 크고 하면 언니랑 둘이서 알콩달콩하게 데이트 많이 해야겠어요. 우리 시어머님께서도 정말 제가 입이 마르도록 얘기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더 어머니 언제 오세요? 막 그러거든요. 너무너무 듬직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든든한 나의 언니. 남편 덕분에 우리 가족들만큼 친정 가족들만큼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 나의 또 다른 가족이 생겨서 그것도 남편에게 참 감사해요. 친정 시댁 너무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나의 남편과 진주 우리 엔젤님들까지 다 가졌네요. 엔젤님들 곁에도 제가 든든하게 있을게요. 엄마다! 어? 이쁜 목소리. 뭐지? 엄마 진주 보고 싶어서 어떡해? 응, 엄마 진주 보고 싶어서 어떡해요? 응? 잘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이뻐. 내일 여행을 가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일하고 미팅하고 공부하고 육아하고 너무 바빠서 골프도 한동안 계속 못 쳤거든요. 전날인데 이제 짐을 쌉니다. 근데 더 큰일은 비행기표만 예약하고 식당만 중간중간에 제가 전화해서 예약해놓고 호텔을 아직 예약하지 못했다는. 그치만 걱정은 없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든 되겠죠. 오늘 저희 아기 이모님 첫 급여날이라서 남편이 원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까 하다가 처음이니까 직접 드리자고 해서 이렇게 자그맣게 마음은 크게 진심을 담아서 적어서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가 혼자 잘 잘 수 있지? 우리 애기 사랑해. 좋은 꿈 꿔. 사랑해. 엄마다. 엄마 갔다 올게. 차도 쓸 수 있어? 그럼요. 그치? 우리 아가, 우리 예쁜 아가 다녀올게요. 응? 건강하게 잘 놀고 있어요. 응? 우리 아가, 우리 아가 많이 많이 사랑해. 엄마 아빠 첫 해외여행 잘 다녀올게요. 고마워. 어제 짐을 급하게 싸놓고 호텔도 어제 다 예약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가긴 갑니다. 진주랑 떨어질 생각에 잠을 엄청 설쳤어요. 엄마가 불리불안.
백화점 연세대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서 되게 시간이 없었어요. 몇 년 만에 해외인지. 저희는 코로나 때 연애를 해서 때 결혼도 하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둘이서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두근두근 인천에서 가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해외를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네요. 58,000원이에요. 네. 지금 해주시면 돼요? 167만 5,220원. 아, 네. 김포에는 면세점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국내선이 없고 국제선이 또 있나 봐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까 네. 작아져서 이렇게 포장한 것도 어떤 걸로 드릴까요? 네, 포장한 걸로 드릴게요. 주변에 선물할 것들 고마운 사람들이 잔뜩 생각나서 이것저것 구매 중이에요. 라운지에 도착했어요. 일본 비행기이긴 한데 그 대치항공?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으로 저희는 결제를 했거든요. 대한항공 비즈니스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뭘 먹지는 못하고 조금 앉아서 쉬다가 가려고 해요. 밥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많다기보다 조금 늘어나서 먹어야겠어요. 일본 국적기는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챙겨온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행 오기 전까지 호텔 예약 안 하고 계속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엄마가 분리불안이라서 일도 많고 막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어쨌든 우당탕탕 출발을 하네요. 출발이 뭐 반이니까 여권이랑 호텔 음식 예약했으면 뭐 다 한 거죠. 날씨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두근두근. 아, 스이마셍. 아, 타쿠시 와도 고데스까? 네, 스이마셍. 하이. 아. 코코니 이때 고다사이.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2分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尋ねしてもいいですか? ホテルからディズニーランドは遠いですか? 遠いです。 時間は何時に行くとかありますか? お願いします。チェックインのお願いします。はい、チェックイン。朝食なしですね。素泊まりプランでございます。どこですか？そうですね。ついておりませんけれども、一応ご利用いただけますけれども、一応ついておりません。追加料金になっておりますが。 영어를 했다가 한국말을 했다가 일본어를 했다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희는 일본 포시즌스 호텔을 예약했어요. 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아기가 있어요. 너무 이쁘신데 저는 아, 감사합니다. 미용 계신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항상 외국에 올 때마다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 가면 또 까먹고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 나오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네요. 외국에서 또 한국도 만나면 엄청 마음 편안해지잖아요. 짜잔! 저희는 어저께 예약을 했고 디럭스 룸으로 했고 1박에 150이에요. 아마 저희처럼 이렇게 촉박하게 하지 않으시면 더 좋은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 디럭스 룸에 정원 전망으로 했어요. 생각보다 도쿄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제가 추위를 엄청 많이 타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더운 게 더 좋더라고요. 호텔은 어제 예약했지만 식당들은 진작부터 예약을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오늘 스시 마츠모토라는 유명한 하이엔드 스시집을 가려고 해요. 한 30분 정도 쉬다가 저녁 예약해둔 곳에 가서 남편이랑 맛있게 먹을 거예요. 남편이 어저께 예약하면서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반신욕 꼭 할 거라고 그랬더니 여기가 욕실에서 창문이 보이는 곳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관없으니까 괜찮다고 그냥 안 보이는 거 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안 된다고 이렇게 창이 환하게 뚫려있는 방으로 예약을 했어요. 이따가 저녁에 물 받고 입욕제 넣어가지고 조용하게 혼자서 힐링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번 여행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늦잠을 자보는 거예요. 아마 시간 되면 딱 하고 눈이 떠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늦잠을 자보는 게 목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가지고 이번에 처음 아내랑 해외여행을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진주가 태어나서 또 임신과 출산을 한다고 여행을 못 가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번이 신혼여행이나 마찬가지예요. 호텔을 어제 급하게 예약했는데 사실 일주일? 10일 정도로 고민했어요. 호텔이 1박에 너무 비싸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던 일본 여행은 가성비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호텔비만 1박에 150씩 나가면 저희가 4박이니까 600만 원이잖아요. 호텔비는 그냥 1박에 한 50? 뭐 비싸도 60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힐튼이나 뭐 그랜드 하얏트, 팰리스, 뭐 안다즈 뭐 이런 곳하고 비교를 엄청 많이 했는데 결론은 제가 포시즌스를 너무 좋아해요. 한국의 포시즌스 호텔도 너무 좋아하고 일본의 포시즌스를 가보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곳은 좀 지어진 지 오래돼서 좀 아무래도 노후화가 좀 되어 있고, 여기 오테마치 포시즌스는 지은 지 지금 2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룸 컨디션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결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티뷰로 안 하고 이렇게 정원 뷰로 해가지고 아내가 욕실을 이용하면서 좀 뷰를 좀 감상할 수 있는 방으로 예약을 했어요. 오테마치 포시즌스는 도쿄역에서 차로 1분 2분 거리밖에 안 돼서 도시 번화가하고 가깝고 긴자나 이런 쇼핑하는 곳하고도 가까워서 생각을 하다가 여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여기서 4박 동안 아내하고 같이 도쿄를 여행할 건데 오늘 첫날인데 첫날에는 스시 마츠모토라고 오늘 예약해놔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나가려고 해요. 오늘 스시하고 같이 먹은 돈페리뉴용 피투예요. 면세점에서 3병에 175,228원, 병당 558,400원 정도 나왔고, 면세 가격이라서 가격이 좀 밖에보다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일반 시중에서 구하려면 한 80만원 정도? 70-80 정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30분 정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부탁드릴 수도 있는 건가요? 택시 그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그런 살랑살랑한 봄 날씨. 하늘도 너무 예쁘고 그저 좋네요.
지금은 마츠모토상이 한국에 계셔서 거기 스시집 남편이랑 갔었거든요. しました。 네, 재파니즈 피크레트ですね. 누가즈케. 너무 행복하네요. 崩して混ぜて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 새우튀김이랑 우니예요. 농축시키기 전에 얼른 먹으라고 합니다. 우니 어떻게 먹지 근데? 몸은 도쿄에서 밥을 먹고 있지만 진주한테 세 번째 영상 통화 중이에요. 오카리케이요,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히 가자이마스. 여기는 도쿄의 마츠모토, 스시 마츠모토라는 데인데 3, 4년 전에 왔었는데 기억이 나서 아내랑 오고 싶어서 예약해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 마츠모토상이 메인 셰프로 계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왔는데 한국의 스시 집들이 되게 수준이 높아진 건지 저희가 보통 다니는 곳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10.5개에 저는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슐링.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 막 우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막 예약을 엄청 미리 한 건 아니고 제가 2주 정도 전에 전화해서 여러 군데 이제 리스트가 있었는데 다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한국이 더 맛있긴 한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논다, 셋이서. 독특한 하늘의 모습이에요.
샴페인 마시고 한 모금 정도 남아서 가져왔어요. 오늘 야경 보면서 남편이랑 홀짝홀짝 마시려고요. 야경이 너무 예쁘죠? 밤 되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낮에는 밝아서 또 예쁘고 밤에는 반짝여서 또 예쁜 정말 행복한 꽃투성인 하루입니다. 호텔 들어오자마자 물 받고 얼음 동동 띄운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음악 틀고 이렇게 야경을 보면서 반신욕을 하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혼자서 흥얼흥얼거렸어요. 너무너무 예쁜 야경 행복하네요. 저희 부부 첫 신혼여행이자 태교여행이자 등등등 많은 의미를 다 부여해서 엄청나게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같이 보려고요. 그 인스타그램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우리 엔젤님들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찐친들, 친한 언니, 동생들 만나서 막 얘기 나누는 느낌이라서 요즘 너무너무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덕분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하면 우리 엔젤님들 덕분에 더 행복합니다 막 이런 댓글 남겨주시고 정말 천사, 세상에 이런 천사들이 있으신가 싶을 정도로 제가 많이 배우고 좋은 영향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번개로 해보려고 하는데 실수는 뭐 그렇다 쳐도 영상 끊기고 막 이런 거 아닌가. 그래도 한 10분은 들어오셔야겠죠? 포시즌스에서 제공해준 커플 잠옷이에요. 저희 부부 완전 술 잘 못하는 부부인데 한 두세 잔 먹으면 취하거든요. 둘이서 한 병도 잘 못 먹어서 또 이렇게 남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저는 남편이 여기 예약하면서 적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남편이랑 얘기를 하다가 아까 한국분 직원분 만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분께서 그걸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편지랑 케이크를 올려주셨던 거예요. 진짜 더 감동이에요. 내일 직원분 만나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후기도 꼭 남겨야겠어요. 칭찬 마구마구 해드려야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너무너무 행복한 여행이 되었어요. 연습을 해보고 해야 되나? 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지? 라이브 이건가? 떨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방송을 켜봤어요. 여행 왔는데 야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400명 네, 일본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들리나?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이제 끄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첫 라방이었는데 너무너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라방 켤게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 잠시만. 응? 왜요? 조조님이 잠시만이래요. 여행 잘 즐기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쁜 일본 풍경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다음에 예쁜 풍경 함께 라방이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표현들 엔젤님들께 제가 많이 많이 배워요. 감사합니다. 주주 조준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즐거웠어요. 저도요. 네,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안녕. 안녕. 라방 끝나고 남편이랑 소파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엔젤님들 덕분에 더 많이 꽉 차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라방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이렇게 해외여서 있으니까 원래도 좋은데 더 좋네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행복한 건 어떡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고 예쁜 하늘을 보고 엔젤님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건강하니까 이렇게 여행도 와서 예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감사한 일 투성이에요. 오늘도 건강할 수 있어서 오늘도 사소한 거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한 그런 하루였어요. 내일은 또 얼마나 행복하려나. 안녕. 내일 만나요. 이번 여행의 목표는 늦잠이었는데 지금 6시 10분이거든요. 습관처럼 일어나서 명상하고 스트레칭하고 하루 루틴 다 끝내고 앉아있어요. 오늘도 습관처럼 행복해야겠어요. 도쿄에 와서도 아침 일찍 일하고 있어요. 6시 반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9시 반이 되었네요. 얼른 씻고 나갈 거예요. 41.3? 41.9. 핸드폰 들었더니 조금 올라갔네요. 살이 왜 빠졌지? 요즘 여행 온다고 엄청 바빴거든요. 오기 전까지 와서도 바쁘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살이 빠졌네요. 맛있는 거를 많이 먹어야겠어요. 저 일 다 하고 이제 나가려는데 남편의 일이 아직 안 끝났네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쉬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여행 와서 일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 사이에 하늘은 더 맑아졌어요.
이제 드디어 밥 먹으러 나가요. 오늘 도쿄가 온도가 어제보다는 조금 낮아서 따뜻하게 입고 나왔어요. 세도 있어요. 비밀의 노트.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그거다. 뭔지 알죠? 알지만 이름을 몰라. 귀엽죠? 이제 택시 타고 긴자 쪽으로 가려고 해요. 춥고 피곤해가지고 좀 쉬다가 이따가 저녁에 덴뿌라 레스토랑 예약해둬서 가려고 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남편이랑 호텔 와서 잠깐 잔다는 게 한 2시간 조금 넘게 잔 것 같아요. 아까 시부야 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원래 호텔 와서
그래 우리도 수영장을 가보자 하면서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근데 이렇게 또 자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디너 예약해놓은 레스토랑이 있어서 이제 갈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되게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고 이제 드디어 나간다라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우리 엔젤님들 주주님 어제부터 진짜 왜 그러세요? 제발 좀 쉬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 엔젤님들 천사예요. 엔젤님들 덕분에 진짜 저도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예쁜 노을. 너무 예쁘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노을인 것 같아요. 밥 먹으려고 나왔어요. 일본어는 고등학생 때 선택 언어로 잠깐 배웠던 게 달아서 정말 그냥 완전 한 살 정도 수준입니다. 잘할 수가 없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원래 로폰길에 들렸다가 쇼핑도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혹시 감기 걸리면 우리 진주 때문에 큰일 나니까 그냥 호텔로 가서 라면 먹으면서 남편이랑 오손도손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반신욕하는 거 너무 좋아요. 오늘도 반신욕하면서 라면을 먹습니다. 남편이 항상 물도 다 받아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입욕제도 넣어주고 라면이나 물이나 음료수 이런 것도 항상
항상 다 세팅을 해줘요. 제가 심심하다고 남편 같이 먹자고 붙잡았어요.